폴리그롯의 월드 뮤직 최고의 라틴 음악가 탑10 worldmusicchart.org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에서 거주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최강의 라틴 음악가 탑10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Despacito. 최고의 라틴 음악 가수는 루이스 폰시입니다. 그의 음악 데스파시토, 즉 천천히라는 곡은 2017년 에스파냐와 노래로 이례적으로 빌보드 차트에 16주 동안 1위에 랭크됐습니다. 2020년 말 조회수는 이미 70억회를 넘었습니다. 엔리케 미구엘 이글레시아스는 스페인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1990년대를 통틀어 그의 음악은 라틴계의 전체 음반 판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바일란도는 춤추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라틴계의 빌보드 차트에서 41주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튜브에서 29억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샤키라 이사벨 메바라크 리폴은 레바논계 콜롬비아인입니다. 샤키라는 일상에서 스페인어 외에 영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아랍어를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지금까지 5천만 장 이상의 음반을 팔았고 7번이나 라틴 그래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찬타헤는 블랙메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26억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화영화 삽입곡 트라이 에브리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닉 리베라 까미네로는 니키 잼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매사추시츠에서 부에르토 리코인 아버지와 도미니카 공화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드라베수라스나 에키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콜롬비아의 발빈가 부른 에키스는 이미 20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를라 까밀라 까베요 에스다바오는 쿠바에서 태어난 미국인으로 23살의 젊은 음악가입니다. 대표적인 곡 아바나는 17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의 미국 음악상과 2번의 라틴 그래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로메오 산토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틴 가수인데요. 1981년 뉴욕생으로 바차라의 황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벤투라라는 그룹으로 활동했으나 2011년부터 솔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 앵그리버드 등의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부적절한 제안이란 프로포스타 인데센테는 16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키 마틴의 본명은 엔리케 마르틴 모랄레스입니다. 그는 푸에토리코에서 태어났으나 2011년 스페인의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1999년 미친 삶을 산다는 리빌라 비다 로카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이리와 보라는 벤테 바카는 현재 16억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엔시오는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보이밴드이며 조엔 피멘델, 리차드 까마초, 에릭 브라이언 콜론, 크리스토퍼 발레스, 사브디엘 데 헤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BTS와 비교되는 라틴 그룹입니다. 천천히 4개를 출하는 레가에톤 렌토는 16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노이 나초는 베네수엘라의 헤수스 알베르토 미란다 베레스와 미구엘 리그나시오 멘도사 도나띠가 2007년 결성한 2인조 두어입니다. 그들은 2010년 미니냐 보니따로 라틴 그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치노이 나초의 너는 내 머릿속에 있다는 안다스 앤 미카베사는 유튜브에서 14억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비베스는 1961년 콜롬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친구인 알바로와 상당히 닮았습니다. 두 차례 그래미상을 받았고 11번이나 라틴 그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차례 결혼 후 이혼했고 최근에는 미스 콜롬비아인 클라우디아 엘레나 바스케스와 결혼했습니다. 샤키라와 부른 자전거라는 의미의 라 비시클레타는 이미 14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고의 라틴 음악가 탑10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사이트인 worldmusicchart.org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